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코스닥 기업인 레이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조금 생소하네요.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좀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바뀐 것 같네요. 네. 치과 가서 입 벌리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게만 그렇죠? 얘기하셨군요. 네. 그 어저께 이제 저기를 했잖아요. 뭐였죠? 하이브? 그래서 이제 콘서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콘서트를 가서 친구들이랑 주전부리도 뜯어야 되고 활짝 웃으면서 위드 코로나니까 이제 마스크 벗고 미국인들 입도 벌리고 미소도 지어야 되는데 이빨이 아프고 이빨이 누렇고 그러면은 주전부리도 뜯어먹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지 기미도 빼야 되고 색소 침착도 빼야 돼 보톡스 맞아야 돼 그리고 뭐 아예 그냥 수술을 해버릴 사람은 수술을 해버려야 돼.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전환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더라고 또 뭐 기기를 안 산다고 하나. 그러니까 전자기기는 이제 다 샀다니까요. 코로나 시국에 전자기기를 다 사가지고 집에서 엄청 SNS하고 게임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골마 있던 거 다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안 했죠. 그냥 대충 마스크 끼고 나가면 되니까 대충 화장도 안 하고 뾰루지 그냥 여기 입주에 뾰루지 있으면 마스크로 가려지잖아요, 지금. 대충 갔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생각하면은 아, 이게 좀 이제 민망한 거죠. 너무 마스크를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다 가리고 있었는데 그걸 벗는 순간 예전에 그 코로나 없었던 시절보다 더 심할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그게 사람 심리가 그러잖아요. 네. 너무 오래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벗겨지는 느낌이 그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할 거예요. 더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벌써 제가 어제 그 얼굴에 콧대 붕대 감은 여성분을 제가 한 시간에 세 명을 봤어요. 터미널에서. 지금 네. 다시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눈만 나와 있더라고요. 눈만 나와 있는데 눈도 탱탱 부어 있는데 콧대는 다 붕대가 감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한다니까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레이의 요즘에 뭐 밥벌이 프로그램이 인기여서 아무튼 출근이라고 그래서 저 레이의 밥벌이는 무엇인가? 레이는 3D 스캔, AI 캐드, 3D 프린터, 디지털 치과 치료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요즘에 좀 좋은 치과를 가보면 완전 그 처음에 촬영부터 3D 시뮬레이션으로 다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은 자리에만 가만히 앉아 있고 다 제 자료를 이미 받아 놓은 상태더라고요. 제가 촬영을 싹 다 하고 오면은 저는 사랑니 뽑으러 가봤었는데 1년 안쪽으로 갔더니 이미 그 빅데이터가 다 있더라고요. 제 사랑니 직각으로 난 사랑니를 보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치과 치료 솔루션을 완벽히 구비해주는 치과를 개업을 하셨을 때 개업 의사분들을 뒷받침 백업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한 업체죠. 그리고 원래는 디지털 엑스레이를 했었고, 그렇죠? 엑스레이를 했다가 3D CT, 뭐 센서, 뭐 아까 말한 AI 캐드가 왜 필요하냐면 이게 그 무슨 기술 쪽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치과 이 구조를 그 캐드를 통해 가지고 본을 떠 가지고 나중에 나에 맞는 뭐 보철이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캐드 프로그램 필요한 거예요. 네. 2012년에 출시되었던 치과용 엑스레이 레이스캔 알파 이게 국내외 시장에서 히트를 치면서 이름 알렸고 그 치과용 엑스레이의 그 히트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라인업을 늘려간 거죠. 3D 프린터, 3D 페이스 스캐너, 투명교정 장치. 그래서 이게 치과가 이제는 특히나 더 그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옛날에는 정말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의 그 손끝에 그 시술 능력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약간 나 아이템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안 돼 힘들어요. 이제는 그리고 실력이 약간 떨어지면은 더 필요해요. 이런 거는. 네. 더 필요해요. 그 옛날에 그 교정 같은 거 본 뜨는 거 직접 그 손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그냥 3D 컴퓨터가 다 해줘버리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 분은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컴퓨터에. 그 디지털로 찍은 그 사진에다가 입력만 해주시면은 알아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구강 스캐너도 3D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쌀이 3D로 다 바뀌고 있죠. 예. 저도 그 사랑니 뽑으라고 촬영해봤는데 360도 파노라마로 찍더라고요. 딱 찍어가지고 그 모든 그 각도와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네. 그 사랑니 뽑는 것도 그 선생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난 경우, 사랑니가 직각으로 나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뽑아내려면은 거부하는 데도 되게 많았어요. 나 저 못한다고. 치과를 갔는데 못한대요. 이거 하다가 이거 왜냐면 그거 잘못 건드리잖아요. 사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실력 없는 사람은 사랑니 안 뽑는데 그냥 대학병원 가시래요. 근데 사랑니를 잘 뽑는 의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최첨단 의료기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일단 3D 스캐너로 완전히 그 구조랑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들어가는 거. 옛날에는 정말 어떤 오래된 연습으로 인한 그 실력으로 했다면 이제는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과에서 원래 인상제라고, 인상제는 본을 뜰 때 쓰는 그 재료인데, 인상제를 이용해서 치아 본을 뜨는 기존 방식을 했는데 최근에는 3D 구강 스캐너로 찍어가지고 구강 내에서 그냥 직접 치아 본을 떠버리는 이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이 본을, 치아 본을 내 틀이죠. 내 걸 뜬 거를 기공소로 가던가 아니면 치과에서 그냥 거기서 바로 디자인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옛날보다 시간이 절약돼요. 네. 옛날보다. 그 교정장치 옛날에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내 본을 뜬 다음에 한참 걸렸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치아와 구강조직을 3D 이미지로 실시간 구현하는 디지털 장비예요.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DDS라고 구강스캐너 이 업체를 또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인수한 그 어떤 그 포텐이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3D 구강 스캐너를 구비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치과라도 뭐 예를 들어 스펙이 비슷하고 뭐 동네도 비슷하고 뭐 디자인도 인테리어도 다 비슷해요. 근데 시설이 누가 줬느냐를 소비자들은 다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3D 스캐너, 구강 스캐너 이런 것들, 레이가 그 제공하는 요런 최첨단 이런 의료기기들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이제는 실력 이외 플러스 알파로 아마 선택에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걸 이런 그 지금 트렌드를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네. 이렇게 디지털 솔루션만 제공하는 업체인 줄 알았더니 투명 교정 장치 사업도 하고 있네요. 네, 아까 밥벌이에서 말했죠. 밥벌이에서 예. 쭉 말했는데 디지털 엑스레이로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는 3D 페이스 스캐너 투명 교정 장치 요쪽까지 왔다고. 그래서 투명 교정 브랜드 레이스마일러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내놨고 2021년 올해 6월 달에는 한국에 런칭했는데 6월 달에 전시회가 있었는데 65개 병원을 계약했다. 그리고 100개 병원 계약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명 교정 장치 요즘에 그 인비얼라인인가요? 그거가 유행이죠.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좋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19여서 잘 안 나가서 그런데 이제 학교도 이제 많이 나가고 회사도 많이 나가면 그 교정 옛날에 그 보철 그 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코로나 네. 전에도 사실 조금 좀 많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게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떳떳해도 남이 뭐라고 할까 봐 내가 숨어서 먹는다고 밥을 혼자 왕따처럼 그렇게 하면 왜 거기 음식물이 끼는 게 배기가 싫거든요 내 스스로. 투명 교정 장치가 나온 뒤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투명 교정 장치가 요즘에 뜨고 있어요. 다 대부분 투명 교정 장치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100개 병원 계약 목표라고 이대로 나가고 내년부터는 전시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더 활발해지죠. 지금 전시회가 원래 제대로 안, 의료기기들은 다 계약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코엑스나 무슨 저기 또 어디 있어요. 큰 데들 있잖아요. 킨텍스나 이런 네. 데서 크게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거기 바이어들한테 상담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큰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시회가 막 다 취소되고 외부로 하는 웨비나로 했지만 웨비나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래도 대면을 하면서 주고받고 이래야지 그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데 좀 더 빨라지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내년 되면은 전시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네. 더 빠른 계약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들에게는 이제 더 좋은 상황밖에 펼쳐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제 좋은 시절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레이가 중국 진출도 본격화하네요. 네, 다들 중국을 노리고 있죠.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성공을 봤기 때문에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에 일찍 진출을 해서 중국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오스템 임플란트일 걸 써야 돼. 왜냐하면 교육을 다 해주거든요. 중국의 의사들은 지금 숙련도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중국 그 어디서 나왔는데 중국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더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중국 국민 구강질환 발생률이 90%인데 치료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빨이 나쁜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안 받네요. 치료를 안 받는 걸 수도 있는데 받으려고 해도 그 의사가 없어요. 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김영삼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놀면 뭐하니 나와가지고. 내가 갔더니 그 동네 병원을 갔는데 무슨 호날두 메시가 와가지고 동네 축구선수 가르치고 있는 격이라고 지금. 그 정도로 실력이 없다고.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치과 의사가 부족한 데다가 숙련도까지 나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몇 명 없는데 그 의사한테 갔는데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시장 완전히 거기서 먹어버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레이는 임플란트보다는 이 3D 치과 솔루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력이 없으면 아이템빨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실력, 아까 말씀드렸죠. 실력이 없으면 아예 이거를 싹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디지털 치과 솔루션을 개업을 할 때 싹 다 깔면은 거의 다 로봇이에요. 치과 의사가 숙련도가 떨어져도 다 로봇이 본 떠주고 3D 스캐너 다 해주고, 그러면 그거 기공소에 넘어서 오고 그러면은 치과 의사는 처방만 내리면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예. 지금 케어 캐피탈이라는 사모 펀드 회사랑 저기 MOU를 맺었거든요. 근데 이 케어 캐피탈이라는 사모 펀드가 중국 내에서 치과 사업의 그 가장 유통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엔젤얼라인이라는 요 케어 캐피탈이 보유한 이 회사랑 투명교정장치 사업을 진행할 거다. 여기에 레이의 소재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건데 이 중국에서 왜 자꾸 이렇게 잡느냐? 게임에서 봐도 똑같죠. 게임 업체들이 진출할 때 텐센트나 샨다 홀딩스 그 샨다 게임즈 손을 잡는 이유가 위메이드가 샨다 게임즈한테 뒤통수 맞고 그런 게 있어도 잡는 이유가 로컬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컬 업체, 지역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진출했을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 손을 잡은 거고 2월 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니까 지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가 쉬우니까 본 계약 체결이 더 빨라져요. 지금 계약들이 다 연기된 것들이 많거든요. 영화나 무슨 드라마만 연기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사업 파트너들끼리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비행기가. 근데 이제 만나면 빨리 진행이 되겠죠. 빠르면 하반기에 본 계약 아니면 내년도. 그래서 이 아마 중국 진출 기대감이 빨리 다가온다고 하면은 레이의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놓은 이 중국 쪽 그 치과 사업 이 부분의 성장성을 보고 레이라던가 이런 후발주자들한테 다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한 그게 좋죠. 지금 그게 좋기 때문에 평이 좋기 때문에 레이 같은 업체들도 뛰어들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3분기가 지금 예상치가 49. 작년이랑 비슷하네요. 이게 지금 3분기까지 나왔네요, 벌써. 3분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이미 나왔습니까? 네. 네. 여기 반전 표시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하얀색으로 네. 되어 있고 이자가 없어졌잖아요. 예. 이자가 나오면 추정치예요. 이 영어 이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237억 매출에 49억 영업이익 나왔네요. 네. 그러면 지금 20년이 영업이익이 20년 전체가 46억인데 이번 연도 3분기에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아, 이번 분기에만요? 네. 네. 작년에 총 영업이익이 46억이에요. 2020년에 총 1년 영업이익이 46억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 연도 3분기 한 분기에 49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1년을 장사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올해 3분기 한 분기에 달성해버렸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대단한 실적이고 그러면 지금 3분기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4분기 것만 나오면 이번 연도가 완성되잖아요. 네. 지금 이 933억 매출에 영업이 178억 찍혀있네요. 컨센서스가, 증권사 하비치가 178억 네. 찍혀있는데 지금 56억 정도만 달성되면 그렇게 지금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4분기에 56억이 지금 예상치 찍혀있는데 요 정도만 나오면 178억이 나오는데 그럼 작년에 영업이 46억이었으니까 지금 4배가 넘네요. 4416, 그렇죠? 4배에서 네. 5배 사이가 나와요. 지금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 56억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 그 기대감이 더 있잖아요. 지금 투명교정장치랑 중국 진출 이 사업이 그렇죠? 네. 2월 달에 구강스캐너 DDS 인수한 건 그거랑
중국 진출하려고 지금 케어 캐피탈이랑 손잡은 거 이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찍는다고 보고 이걸 넘어서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이 증권사 예상치를 넘어서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고 이것보다 못 미치면 이제 어닝 쇼크라고 부르겠죠. 예. 그냥 비슷하게 나오면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이렇게 나올 건데 부합하거나 이상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자, 그리고 수출이 이제 치과 의료기기 수출이 3분기 최대치로 좀 늘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레이뿐만이 아니고요. 임플란트 관련주 전반적으로 전망이 밝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임플란트는 이미 시세가 폭발을 해버려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 이 정도 기술적 이격으로 좀 모르겠어요.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요즘에 네. LNF 같은 걸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자른 것들이 결국 나중에 되면 후회가 되잖아요. 물론 그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아프리카 TV나,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거 뭐 끝도 없이 가는데 지금. 근데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저런 게 한 번에 죽겠어요? 죽진 않겠으나 그것보다 어쨌든 이격이 낮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네. 이격이 좀 좁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을 하면 되죠. 레이는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미 중국의 그 포텐셜이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치과 오스템 임플란트가 교실을 빌려가지고 그걸 해요. 교육을 해요. 그럼 중국 치과 의사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PPT 자료 보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그 교육 사원이 그걸 교육을 해줘요. 그걸 전수받아가지고 또 하는 거거든요. 한국 치과 의사도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중국 치과 의사들이 이제 조금씩 교육을 받으면서 임플란트 그 시술 능력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더 이제 계속 받겠죠. 중국 의사들이 시술 능력은 올라가는데 임플란트 거는 한국 걸 쓰겠죠, 또. 치과 의사의 능력이 올라갔는데 임플란트 재료는 아직 중국이 또 못 만들어요. 그냥 계속 이게 선순환이에요, 지금. 레이 같은 것도 이제 치과 솔루션이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좀 실력이 늘었다고 해서 중국 의사가 개업을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이제 디지털 치과 솔루션 도입을 하겠죠.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곧 화면 전환돼서 나오면 보시면 계속 그 상승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상승 채널을 찍은 다음에 지금 채널 하단부에 다시 왔어요. 예. 채널 하단부에.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3만 원대에서 매집을 해서 3만 7천 원, 8천 원대에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사기가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것만 해주면 돼요. 치과 임플란트든 뭐든 통틀어가지고 치과 업종의 어떤 선도주로서 그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 거기서 더 슈팅을 안 해도 뭐 약간 지지부진하거나 옆으로 기어만 가고 추세만 안 무너지면 이런 후발주들이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먼저 치고 나가서 그 어떤 강력한 우리 치과 업계 그 부분을 보여준 거고 거기서 후발주자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을 엄청 벌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후발주들은 이 레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살짝 네, 얘기는 해주셨긴 했지만 차트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네. 지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채널을 말씀드린 게 예, 계속 그리고 있죠. 네.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위로 갔다가 부딪히면 떨어지고 밑에 부딪히면 다시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형성이 되었잖아요. 이런 채널이 예. 채널이 형성되었잖아요. 지금 완전 정확하게. 그럼 여기 밑단에만 가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밑단에만. 지금 이번 달에 밑단에 왔죠. 그럼 여기서 또 사가지고 3만 5천 원 이상 가서 이 채널 상단이 한 계속 올라가니까 3만 7천 원, 8천 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3만 7천 원, 8천 원 또 매도를 해요. 네. 그럼 또 여기서 또 조정을 받으면 또 사요. 지금 계속 레이는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만 원대는 매수할 때다. 그렇죠? 레이가 지금 이 밑을 붕괴시켜가지고 뭐 추세가 무너지는 건 좀 가정하기가 확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실적도 최고에다가 스토리도 좋은데 네.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런 상승 채널에 어떤 하단부에만 오면은 올라가는 부분까지 지금 확률적으로 발생했는데 물론 주식에 100%란 건 없어서 어떤 돌발 변수로 인해서 이 하단 채널이 무너진다면 팔아야겠지만 지금 확률적으로 하단 채널이 무너질 어떤 변수가 크게 확률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상승 채널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